네, 안녕하십니까. 잔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리스프D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프DM은 Cross Industry Standard Process for Data Mining, 즉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표준 방법론입니다. 표준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 비즈니스 문제 특히 크리스프DM을 설명할 때는 이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잘 키워드로 써줘야 됩니다.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SS와 SPSS는 대표적으로 그 통계 툴을 판매하고 운영하는 회사죠. 테라데이터, 이니셜 등 업체가 참여해서 1999년경에 최종 출시된 6단계 프로세스 데이터 마이닝 표준 방법론입니다. 6단계 중요합니다. 키워드입니다. 근데 연도를 보니까 주로 뭐죠? 주로 광기형의 정형 데이터 기반으로 마이닝을 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CRISP-DM은 최근 그 빅데이터 프레임워크에는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두시고요. 자세한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 가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해야 될게 KDD하고 세마를 같이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뭐 5단계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비교를 해주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둘, 모두 다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마이닝 방법론들입니다. 크리스프DM의 개념들을 보면 비즈니스 언더스탠딩, 데이터 언더스탠딩,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모델링, 에볼루션, 디플로이먼트로 이어지는 6단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상세 설명을 간단하게 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비즈니스 이해입니다. 비즈니스 언더스탠딩. 이때 주로 하는 게 비즈니스 목표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떤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 마이닝을 할지에 대한 문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 모델,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의사결정 모델을 쓸 수도 있다. 데이터 이해 단계에서는 데이터 언더스탠딩 단계에서는 초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때 이제 초기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샘플링 데이터, 샘플링 데이터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초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만큼을 수집한 다음에 데이터 품질 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그 데이터가 어떤 형식의 패턴을 갖고 있는지도 이 데이터 이해 때 분석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모델링을 위한 최종 데이터셋을 모두 다 준비를 하는 단계고요. 이때는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을 해서 하게 됩니다. 데이터 이해 단계에서 이제 가설 수립도 하는데 그 데이터가 어떤 패턴이 있으면 그 패턴을 가지고 비즈니스 목표에 맞는 가설도 일부 수립하는 거 이해 단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가설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 대출 준비 단계에서 데이터셋을 준비한 다음에 반복 수행을 하는 그런 다음에 이때 데이터 클렌징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 단계에서는 모델링 기법 선택을 하거나 또는 메타데이터들을 보정하는, 파라메터를 보정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이때 만약에 모델링에서 데이터에 문제가 있거나 비즈니스 이해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 전 단계를 반복적으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 최적의 마이닝 결과를 위해서 마이닝 문제의 유형 및 분석 모델링을 이때 하게 되고, 모델링이 됐다고 하면 이제 모델링 평가 단계로 넘어가서 최종 모델 구축 전에 실시하는 모델 평가 및 실시 단계를 검증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고려되지 않은 비즈니스 이슈나 다양한 문제가 발견되게 되면 또앞 단계로 이 모델링 단계로 회귀를 해서 다시 모델링을 다시 하게 되는. 즉 이때는 평가 단에는 비즈니스 목표 달성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집중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끝나면 이제 모델이 확정되죠. 모델 확정되면 이제 디플로이 단계로 넘어가서 배포로 갑니다. 이때 배포가 되고 나면 이제 실사용자가 리포트도 생성하고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하고 또는 최종 모델을 활용해서 각종 이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각종 전략적 스킨십을 계속 하게 되는 단계죠. 그래서 뭐 최종 보고서도 이때 함께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단계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토픽에 대한 답은 상당히 잘 나올 거로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